한인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우식입니다. 오늘 정경 발표를 갖게 됐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많이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1차로 하고 2차 또 스케줄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것은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선거관리위원이 전부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조직해서 선거가 아마도 이 3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발표는 기호순으로 해서 회장 한 분과 잔재연설 한 분 해서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5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조혜수 후보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변경수 후보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 기호 1번 조혜석입니다. 의자가 비싸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공약 발표하기 전에 지금 입장 표명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선관위 사태에 대한 조효석 후보의 입장 표명문. 교민 여러분께서도 코리아 포스트의 동영상 방송을 보고 아셨겠지만 지난 5월 18일 모 단체장 주관으로 마련된 변경숙 후보와 교민 단체장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를 누군가 대납한 것이 적발돼 선관위가 변 후보에게 불법 선거 행위로 경고를 내렸는데 그 다음날 느닷없이 선관위원장님께서 선관위원 7명 전원을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5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경에 선관위원장께서 양쪽 후보자를 부르셔서 선관위원들이 해촉되어 새로이 선관위원들을 선임해서 선거를 치르려면 1주에서 2주 선거일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선거일 공고는 교민들과의 중요한 약속인데 불과 선거일 일주일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촉발된 데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선거 일정 변경으로 초래될 엄청난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저 조효석 후보는 예정대로 교민들에게 공지한 대로 6월 1일 선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한인회장님, 선관위원장님께서 교민분들에게 명확한 선관위원들 해임 사유와 선거일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인회장 후보로서 어쩌면 우리 서로 마라톤을 뛰는 심정입니다. 누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깨끗한 선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물론 이제 공약 발표도 해야 되고 물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6월 1일 저희 교민들을 알리고 6월 1일 날 선거가 있는 저기를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날짜를 변경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럼 선거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공약 발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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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쭤보는 사회자님. 네, 선거관리위원장이 입장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선거가 너무 시급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동안에 3주 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방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듣는 선거 관리위원회를 데리고 선거를 치울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해임을 하고 바로 시일 내에 다시 선관위를 구성해가지고 일정을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인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동의하고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해임권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선거 정관에 보면 정관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한다는 그 조항에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해임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 예, 예, 송남입니다. 예. 그 오늘 저희들 여기 나온 이유는 예.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에 그걸 미팅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전에 우리 조 후보께서 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해달라라는 선관위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는 오늘 사항하고 좀 노래로 이 시간이 끝나고 시간 요일상 좀 기다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좀 받고요. 그 내부적인 문제는 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고 네, 그 질의사항을 받겠습니다. 당사자 그 관련된 경영수 후보가 한마디 하는 게 우리 여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마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김우식 위원장님에게 김우중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 그 소리가 아니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나마 설명하는 게 우리 교민들이 풍부할 수 있는 그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이라면 한마디 언급을 해줘야지 이게 뭐가 돌아가는지 이게 무슨 좀 우리가 좀 지성인으로서 좀 생각하는데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들이 지금 해임된 상황에서 지금 6월 1일 원래 정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나중에 결정하시는 대로 제 말씀은 왜 경고 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관련이 없는데 난 억울하다 지금 반론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반론 아니에요. 억울한 거고.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지는데 사실은 선거를 전부 어기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도 이미 선거 공고에 나가는 몇 달 전부터 선거하는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 다 불법인데 그런 걸 다 따지자면 선거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잃어버리고 앞으로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조정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발표부터 듣고 끝나고 나서 하시죠.
9월 시간이 되게 됐으니까. 예. 이거 지금 9월 전에 지금 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선관위원장님께서 뭐 불복 이런 거 이제 뭐 좀 있었던 거 경고받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넘어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단지 교민 사회를 위해서 화합하는 입장에서 뭐 그동안에 안 좋았던 거는 덮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해 그 신문을 보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그 박세태 회장님이나 선대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일 뭐 제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박세태 회장님이 한인회장 출마 포기 변이라고 그래갖고 신문에 크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아주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전임 회장이 그 차기 그 회장 후보 선거하는데 개입을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네. 절대 안 되잖아. 네. 현재 회장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일화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동안 교민들이 사랑과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대신 전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박세태 회장이 자기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후보하고 단일화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명백히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관권 선거의 최고 위반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민회장이, 현 한의회장이 전체 2만 5천 명 교민들에게 공지하는 나는 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테니까 그래서 지지하기 때문에 내가 회장을 사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후보를 미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분은 내 대신에 저 후보를 도와주시오. 하고 공지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 아,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아주 상당히 그 그냥 음식을 밥 한 끼 사갖고 경고 먹었다 뭐 이런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예. 네, 나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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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꾸 이래 되면 위원장님하고 아, 더 이상 박세태 회장 예. 분명한 그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 정경 발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정경 발표 끝나고 나서 질의 시간에 예,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측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곽상열 간사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17일 날 뒤늦게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가 저희는 늦게 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트를 발행받은 저는 한인회장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한인회관에 붙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한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한인회관에 방문하여서 그 자리에 곽상열 선대위원이 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인회관 벽보판에 보니까 게시판이 적어서 좀 옆에 벽보판에 붙여야 되겠기에 박세태 한인회장님과 박상열 선관위 간사 그리고 그 김무식 선관 위원님이 세 분이 계셨고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인회장 후보 선거 포스터를 좀 부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게시판이 작다. 좀 넓은 벽에다 붙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상열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인회관 한인회 후보자 포스터는 한인회관에다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 선거를 하는데 한인회관에 포스터를 붙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자 바로 박세태 회장께서는 옆에서 그러면 일단 붙이시고 직원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럼 빨리 기호 1번한테도 연락을 해서 여기다 붙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곽상렬 간사께서 상당히 편파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인회장 선거를 하는 포스터를 한인회관의 벽에다 붙이지 말라고 하는 선관위의 간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나 곽상렬 간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 그 조윤석 후보도 안 붙였다며 그 당시까지 똑같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조윤석 후보가 붙이든 안 붙이든 조윤석 후보가 안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붙일 수 없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이제 또 있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네 정경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정경 발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인회장 후보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씨름으로 선수생활까지 한 전문 체육인이었습니다. 선수생활을 마친 후 3년간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건축과 요식업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지만 봉사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뉴질랜드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단 단체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인회장으로 나가게 된 계기는 한인회를 이끌어 주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의 한인회 기틀을 탄탄히 마련해 주셨지만 최근 한인회와 일반 교민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인회가 우리 교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교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걸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후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인사회를 위해서 한 봉사 중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한인회입니다. 부회장으로서 각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종 한인회 행사를 실무 지휘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타리 클럽 활동을 통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로타리 클럽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이 철저한 봉사의식을 배웠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위원으로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사업에 미력하게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작은 부분도 함께 나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장애인 공동체 성 베드로 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를 보고 상대 후보보다 장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제 앞에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희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을 한 번도 탓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넉넉할 것 없이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교민들의 삶의 애환을 제가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민분들이 한인에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민분들이 신뢰하는 한인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막강한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저 조효섭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자, 공약 첫 번째, 교민만을 생각하고 교민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즉, 교민의 말씀을 경청하여 교민을 위한 독성과 반목이 아닌 화합하는 오클랜드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많은 교민들이 회장이 되고 나서는 독성과 아집으로 바뀐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교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뉴질랜드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도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뉴질랜드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교민회에서 법률적, 세무적, 제도적인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회계 관리 및 회계 자료 공개로 의심가지 않는 오클랜드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한인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 보고서를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교민 여러분께서 항상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 내역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매 분기마다 교민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투명한 교민의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인회 간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교민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인회 간 대출 잔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노력할 것이며 상환 완료 후 한인회 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금 등을 우리의 장래 희망인 교민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교민회 간 대출금 잔액 42만 정도를 모두 상환하도록 한마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을 교민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계획은 추후에 밝히겠습니다. 다섯째, 한인회관을 교민들의 사랑방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한인회관 시설을 무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고국을 떠나 적적하신 어르신들을 침토로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교민회관 강당을 활용한 이동식 탁구대 설치, 바둑, 장기 등의 비품을 확대하고 무료 음료 시설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등 가족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쉼터 공간 내 친교의 사랑방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률, 세무 등 무료 상담 조직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지원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료상담기구를 상시체제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창업 또는 재직 중에 법률적, 세무적, 기타 전문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한인회가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교민사회가 더욱 우애롭고 활성화되어 즐거운 교민사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 한인회가 교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금 유출로 늘어난 살림살이를 교민들께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8째, 민족 고유의 전통 행사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날, 추석을 잊지 않도록 민속 명절 가족 한마당 잔치를 만들어서 교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오래 사는 우리 조상 후손들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인 명절 행사 및 놀이에 대해서 잊혀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에 저희 한인회에서는 설날, 추석,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참여하는 민속 명절 한마당 잔치로 셋이 민족이 풍속이 잊혀지지 않게 하고 가족들의 즐거운 화합마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6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는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한인회장 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시는 교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보다 나은 한인회를 만드는 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여권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의 명언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클랜드 교민들을 섬기고 교민들께 사랑받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열정이 남다른 준비된 저 조요섭을 믿고 뽑아주신 교민분들 그리고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교민분들 모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민 여러분, 이번에 15대 한인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변경숙입니다. 우리 조 후보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15분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제 시간을 많이 깎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저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변경숙 당신이 한인회장이 이번에 나왔냐 그런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터닝포인트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들으니까 이 세계에 우리 700만 정도의 한인들이 세계에 있는가 살고 있는데 한인들 자체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우리는 이민 역사도 짧아요.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짧은 이민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마련했어요.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호주, 시드니에도 교민들이 10만에서 15만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아직 자체 건물이 없답니다. 우리는 정말 3만여 얼마 정도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마련하고 참 우리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이 모든 수고는 전대 회장님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갈등과 대립, 분열,
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한인회 옆에 가기도 싫다, 근처에 가기도 싫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인회관이 얼마나 중요하게 어렵게 마련했는데 이렇게 많은 교민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저는 정말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터닝포인트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민들한테. 당신들이 한인회에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첫째도 싸우지 않는 한인회, 둘째도 싸우지 않는 한인회, 셋째도 싸우지 않는 한인회, 그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러한 좋은 건물을 갖고도 우리가 분열하고 대립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뉴질랜드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우리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이 후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각이 다르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듣고자 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가능하면 모든 교민들로부터 먼저 경청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너무 많은 공약보다는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회사나 특히 비영리단체는 재정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지금도 보면 교민들이 궁금해해요. 한인의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다 관심이 있어요. 이러한 재정을 투명성 있게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교민들이 한인회를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과 회계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부서를 잘 다독거려서 교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한인회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나중에 내각을 꾸미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저에게 그동안 당신이 한인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누구누구에게 봉사를 했다,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저는 저희 남편이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한테 봉사를 했다, 5년 봉사했다, 10년 했다, 이렇게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사실은 잠정적으로 내 생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는 봉사란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몸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을 1980년에 왔습니다. 제가 40년 정도 뉴질랜드 산 기간이 한국에 살았던 기간보다 길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키위들하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교민들, 자녀들, 부모 사이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여기는 한국 땅이 아니고 뉴질랜드 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적인 갈등. 어떻게 하면 이 문화적인 갈등을 우리가 좁혀가느냐. 이거는 정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하고도 갈등이 많았어요. 뭐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지금 다시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본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겪고 살 거예요. 또 제가 오클랜드 멀티컬처럴 소사이티의 레프레젠테이브로 오랫동안 제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민족들하고 우리가 만날 때 역시 한국인 문화, 중국인 문화, 키위들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만, 우리 교민들만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좀 폭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다방면으로 키위들과의 많은 교류를 또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부터 사실 우리 웰링턴에 여기 이정남 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남편이 제뉴 한인회에서 재정 담당을 오래 하셨어요. 물론
저희 남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저도 같이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클랜드로 우리가 이사를 한 이후에 대변인, 뭐 특보, 자문, 고문 이런 직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직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삶 자체가 제 삶으로 여지껏 살아왔지 직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정부에서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JP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 of the Peace라고 얘기하죠. 이 JP는 단순히 한인들께만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키위들, 사우스 아프리칸, 차니스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원할 때 저는 아무 때고 해줍니다. 심지어는 거의 매일 해드리는데 1년이면 거의 800건 이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필요해서 JP를 원할 때는 제 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JP를 찾으러 갈 때는 굉장히 제한이 많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에 오지 마라, 홀로데이 갈 때 안 된다, 뭐 자기 개인 프라이빗이 타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민들 아니면 키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밤 11시 반에도 저는 해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브라운스베이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게 키위들이 만든 단체예요. 거기서 저희 남편과 함께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키위들과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과 우리가 화합하는지 계속 봐왔고 지금도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노인들 뿐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서 역시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뉴질랜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남편이 작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한인회장이 한번 출마해봐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는 남편의 건강 때문에 다른 거를 많이 일순위로 신경 쓸 수 없어요. 한인회장 선거 이런 거에 제가 못 나갑니다.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혼자 되었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제 모든 시간을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합해서 정말 교민들에게 키위와 교민들과의 교감 역할을 제가 완전히 풀타임으로 쏟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다 출가를 하였고 저는 정말 많이 그 후회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교민들 간의 불신, 대립, 싸움 이런 거를 정말 끊고 싶고요. 이편 저편 내편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선거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인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월급 주지도 않는데 매일매일, 물론 저희 편보다 아마도 우리 조 후보님 편은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러한 대단한 노력을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는 뉴질랜드 땅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민족입니까? 저는 제가 잘났다, 뭐 어느 후보보다 낫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단지 제가 살아온 경험, 문화적인 갈등, 겪어온 모든 걸 여러분에게 쏟고 앞으로 싸우지 않는 한인애, 하나 되는 한인애를 이렇게 나가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저를 여러분들이 15대 한인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포스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첫째 그 공약이라면 교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인회, 교민 간의 견해와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면 인정하고 교민끼리 화합하는 싸우지 않는 한인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뉴질랜드 주류사회와 네트워크 구성. 우리가 교민들만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뉴질랜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위들과 또 다른 민족들,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다 같이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
우리 후세대들이 잘 성공하고 종사할 수 있나를 활발한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한면적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1995년 4월 1일 임영철 회장님 때 처음으로 그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학교를 오픈하였어요. 정말 그때도 이미 한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면적 학교도 생겼고,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인회가 한국 학교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줘요.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좀 적을지라도 우리 한국 학교 행사와 방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하여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인의 업무 교민 참여 증대, 어린이와 청년 및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양, 취미,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인회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한 재정과 공정한 집행, 재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공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민 인재 네트워크 구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활성화하여 관련 정보를 교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1.5세, 2세들이 굉장히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요. 물리학자도 생겼고요. 뭐 나중에는 뭐 우리 교민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인재도 생길 겁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가능하면 발굴을 하여 이 땅에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진로 지도 및 취업 정보 공유. 차세대를 위하여 진로 지도 및 취업 정보에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뭐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어떻게 영어권 어려운 데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그들의 충족을 다 해줄 수는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차세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 발표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서 쉬어도 돼요. 예, 예. 아니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아니 이거 감사 후보 저 찬조 연설자 찬조 연설 하실 분 있습니까? 각 후보별로 찬조 연설. 아 지금 현재 후보에 예예 예, 나오세요. 네,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수입니다. 저는 변경숙 여사 측을 위한 찬조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 여사님께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신다니까. 네, 변홍근입니다. 네, 변경숙 후보님께서 회장에 출마하신다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자가 한인회장 해서 뭘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런 표현은 뉴질랜드에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은, 자, 보십시다. 현재 영국 국왕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요. 네, 여자입니다. 뉴질랜드 현재 수상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요. 자, 그 중요한 수장, 국가 수장, 영연방의 최고 수장과 뉴질랜드 정부의 수장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못하는 법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공직을 취임하는데 남자에서 남성 여성의 구별이 지금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 우리가 집안이
형제, 부모 형제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집안이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그 화목하지 않은 집안을 다독여서 아름다운 평안한 가정으로 꾸려나오는 역할이 아빠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엄마, 여자. 아빠도 여자한테. 근데 그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까? 여자요. 여자가 합니다. 네. 부모, 형제들, 또 형제, 동서, 지간에 우애가 잘 깨질 경우가 많아요. 요즘 보면은. 근데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가 깨졌을 때 그 깨어진 우애를 다독여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힘은 엄마가 합니까? 아빠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솔직히 느낀 대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합니까? 남자요. 남자도 있죠. 그런데 여자가 하면 더 화기애애하게 잘 됩니다. 그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변경숙 여사를 한림 회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인품이란 것은 무엇이냐? 오랜 기간 동안 인격 수행에서 나온 품위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가장한다고 하고자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변경숙 후보께서는 이미 자타가 알고 계시듯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혹시 모르는 점도 있겠지만 오클랜드에 변경숙을 싫어하거나 적이 된 사람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25년째 삽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덕망이 훌륭하십니다. 사회적 덕망이란 것은 오랜 기간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이것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신과 재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근데 변경에서는 사회적 덕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입증된, 공개된, 그러니까 proven career예요. 뉴질랜드 영어로 말하면 이 경력이 있습니다. 어디 어떤 누구한테 내놔도 아 이분은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아무리 자기 본인 주장을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의심스럽다 인정 못하면 이게 있으면 이거는 proven 입증된 경력이 아닙니다. 변경수 여사는 입증된 경력은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분야에 입증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번째, 유창한 영어 실력을 구사하고 할 줄 아시고 또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키위 사회, 주류 사회 많은 깊은 교류를 이미 다져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인 회장이 되신다면 우리 한인회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지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들의 좀 창피한 있죠. 우리가 살다 보고 그런 데서 이런 위신도 되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게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면요. 한인회 풀타임 이 퍼머넌트 이 일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뒤에 있으면 하고 싶어도 의욕은 있더라도 잘 못할 수 있는 또 역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역대 어떤 한인회장께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한인회가 잘못된 그런 기억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섯 가지 이유로 저는 변경숙 후보를 물론 조효섭 후보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만나면 저랑 다정스럽게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합니다. 예전에 같은 클럽에 동호회도 같이 했었고 그런데 어떤 분이 되면 우리 한인회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인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한인들이 길을 피고 밖에 나와서 활발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더 적합한 분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 끝에 변경숙 여사를 회장 후보로 초대해드렸고 또 오늘 찬조여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조여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찬조여설은 12대 김성혁 후보와 정혜경 후보의 이 선거
당시 선거 유세지죠. 그때 김성혁 후보를 위해서 참조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참조연설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참조연설 더 하게 될지 16대, 17대. 그건 그때 가서 보게 되고요. 오늘 참조연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연설 하실 분 또 없습니까? 아니, 제가 저 네, 안녕하십니까. 밀포대사는 홍선 돌아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냥 잠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눈높이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조여석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그 선대위원장을 하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뉴질랜드 와서 감투를 아주 큰 감투를 하나 쓰게 됐는데 조여석 후보하고는 제가 이제 19년 전에 처음 이민 와서 그 같이 이제 한 동네 살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 19년 동안 우리 그 조여석 후보를 이제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그 같이 이제 교분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에 충실하게 묵묵하게 비즈니스 열심히 잘하고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원만하게 그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아까 민주평통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린 톡방 모임이라고 그래갖고 톡방 모임 그런 걸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 한국에서 먹었던 채소, 한국의 그 야채, 씨앗 이런 걸 갖고 와서 이제 한 그 뉴질랜드 교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모임을 또 잘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교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요번에 이제 저한테 와서 선배님 제가 요번에 교민회장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교민회를 잘 이끌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아까 이제 뭐 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교민회관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도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데 지금 교민회관을 자체 교민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회관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40몇만 불이 우리가 이제 은행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빨리 상환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그 어떤 장학기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세금을 뉴진 정부에 많이 내고 있다 이거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가 교민에 내고 싶어도 사실 지금 내고 싶지가 않다. 그냥 맨날 이제 독선과 밥 먹고 대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교민에 돈을 내고 싶어도 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부한테 당신 나가라. 당신이 나가면은 내가 만불, 2만불 돈 내주겠다.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아, 저 뒤에 분은 잘 안 보이시는 거 봐요. 아, 이러고 있어. 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은 인물이기 때문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40몇만불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 그래서 아까 조 후보가 추후에 이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에 단편적인 것을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교민회에서 한인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은 한 3개월만 보시면 압니다. 그죠? 처음에 첫 사람을 처음 봤을 때 3초만 보면은 그 상대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빛만 보고 말 한마디 시켜보고 행동 한마디만 보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다는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회장이 된 다음에 3개월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가지 공약을 충실하게 잘하면서 열심히 정말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저희한테 약속한 대로 많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기금을 기탁하실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그 이건 뭐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모 종교단체에서 그 뭐 큰 건물을 짓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뭐 수만 불, 수십만 불 기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민들을 대표하는 한인회관입니다. 한인회관이 우리가 이제 빚에 후손들한테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임기 중에 최대한으로 교민회관 그 은행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교민 자녀들을 위해서 100% 장학금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고맙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로 영어 말씀 잘하시고 인품 좋으신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교민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열과 대립 속에서 지금 상당히 혼탁한 상태를 많이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그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남녀의 성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누가 리더십을 갖고 누가 정말 교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나 정준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시면, 호암 자서전 이런 데 보시면은, 훌륭한 리더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답니다. 네, 그게 10만 양병론입니다. 리더 한 명,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10만 명 먹여 살린다. 이게 정경 회장님의 지론이었어요. 이건 회장님도 마찬가지, 이병철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 하나 잘 만들면은 지금 삼성 현대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경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영어 하나도 몰라. 정재 회장님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영국 가서 배 선박 건조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거북선 만들었던 나라야. 어? 50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거북선 갖고. 그러면서 통역을 데려와서, 야, 설명해.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거북선 2000년, 1000년 전에 만들었어. 또 우리가 니들이 돈만 내준다 그러면은 우리 멋있는 배 유조선 만들 수 있다. 로이드 선급협회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 돌았어. 그래갖고 정준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이 전자와 자동차 선박 세계 넘버 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박수 한 번. 그래서 지금은, 예, 그냥 세세한 어떤 미세한 이런 디테일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민회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훌륭한 포용력 갖고 있는 리더십,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비즈니스 회장들이, 아까 이제 박인수 박사께서 시간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하지 않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돈을 내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큰 올림픽은 누가 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올림픽을 주관해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한진의 조 회장께서 평창 올림픽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다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 다음 얼마나 바쁩니까? 삼성의 회장, 한진의 회장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1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분은 일단 자금 동원력을 충분히 해서,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불 우리 그 은행 대출 잔액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참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민 여러분,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지만 또 이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입니다. 교민인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이 한인회관의 부채는 지금 현재도 38만 8천 불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갚았고, 이번 저 후보, 조 후보께서 그걸 임기 내에 38만 8천 불을 다 갚아준다니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 후보, 1번 감사 후보, 예, 이주영 씨.
안녕하십니까. 청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15대 오클랜드 한인회 감사 후보로 나온 이주용입니다. 제가 주민사회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용보증기금 대신증권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8월에 이쪽에 이제 집사람하고 딸하고 같이 전 가족이 이민을 왔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박현웅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이중렬 회계사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전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카코리아 주식회사 같은 그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 및 회계 담당 임원으로 한 10년 근무를 했고요. 외국 주로 외국계 기업에서 한 1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제가 이제 IRD에 택스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고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세무 대리인, 세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으로는 저희 집에 있는 집사람 아내하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쪽 현지 은행에서 그 IT 분야, 즉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큰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지금 오클랜드에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업무라든가 회계 분야에 있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시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만 할 수도 없고 도와만 줘도 안 되니 도와도 주고 감사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감사가 된다면 저는 뭐 한 네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 한인회는 보니까 한인회 날 행사에서부터 그 교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 풀타임 직원이 한 명 있는 것 같고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많은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인회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한인회 바뀌면 직원들이 또 바뀌다 보면 업무의 지금 영속성이나 계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들과 함께 지금 있는 중요한 업무들을 잘 들여다봐서 좀 더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좀 체계화해서 업무를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뭐 관리나 이사직으로 뭐 이렇게 임원으로 한 십몇 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자금 사용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금 사용이 한인의 정관이나 여러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미비하다면 교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과 합리성에 맞춰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잘 집행되는가를 잘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감사하고 하면 감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회계는 단순합니다.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회계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가 일련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1년 후에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데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인회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교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만약에 감사가 된다면 교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제대로 하고 설명 제대로 하고 한인회 일을 잘하는지 도와주고 감시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 개인적인 건데요. 교민 자녀의 진학, 진로, 직업과 관련된 행사를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관리 담당 이사를 오래 하면서 직원들 채용 일에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회가 자녀들의 진로, 진학, 직업 선택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늘리려면 유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지금 그 취업 멘토링인가요? 그거에서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서 모아가지고 좀 더 크게 해서 질적인 향상도 가져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그 1.5세들 중에서도 우수한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사로 데려와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실천적인 거를
입으로만 하지 않고 좀 더 멘토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좀 해서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교민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집안의 부모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감사의 업무하고는 좀 벗어나 있지만은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아까쯤 어떤 분이 그 단체장들하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에 따라갔었어요. 변호사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은 5.18 한인회 행사를 하고 기념식 행사를 하고 사진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통회 회장님이 몇 사람 모여서 밥 먹으니 와서 들렀다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도 되나 보다. 그래서 변호사 후보님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밥 좀 먹고 앉아있다가 다음 미팅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우리가 주관하지 않았고 돈 내지 않아서 밥 먹어도 된지 않았어요. 단체장 입장에서는 단체장들이 그때 몇 명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단체장도 모르는 룰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돈도 누가 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체장 한 분이 돈을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단체장들도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단체장도 모르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선관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모여가지고 했던 네 글을 만들었는데 얼떨결에 따라가서 밥을 얻어먹고 돈을 안 냈다고 각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저희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밥 얻어먹고 와서 경고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설명을 했어요. 몰랐다. 단체장도 모르는 룰이 있느냐. 그러니까 밥도 이제 얻어먹지 말라고 명시를 해서 서약서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밥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 경고는 아직 안 맞았어요. 원영금 후보 나오시죠? 경고를 정식으로 받는 게 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원영금 후보 나오세요. 예. 아이 버텨주세요. 원영금 후보 나오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있잖아. 나중에 이야기. 왜 연기를 하는 거야? 왜 말을 나와?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감사 후보 원윤경입니다. 앞에 이지용 후보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도 간단히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Y1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이 될까요? 네. 공인회계사로서 이번 후보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년간 많이 감사로 추천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못하게 돼서 새로 15대에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입후보하게 되었고요. 제 공약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력이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두 후보님이 어느 분이 선택이 되시든 후보님들이 좋은 공약을 가지고 지금 입후보하셔서 회장이 되시면 그 공약을 지키실 수 있도록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후보님 공약 중에 모두 다 투명한 재정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있어서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그림자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해당 후보님 나오셔서 지금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목소리 끄기요. 아니, 그리고 일단 거기 계시고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앞에서. 아,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제가 먼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 일본 후보한테 질문을 하실 분 일단 좀 아니 후보자한테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후보자. 질문 받으시고 제 양쪽 후보자 뭐 한 번 전에 질문 한 번 있습니다. 일본 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저 일본 후보 저기 조혜수 후배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한인의 행사 때문에 이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후보께서 그 사건에 어떤 주동자로서의 저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한인 행사를 끝나고 집에를 가려고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제 차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대니얼 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후보께서 제 차 뒤에 백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이런 상태로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저하고 조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뒤에서 서서 차로 자기를 밀었다고 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 봤어요. 근데 옆에 떨어져서 두 다리 들면서 벌벌 떠면서 앰뷸런스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조효석 후보하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생쇼를 하면서 저에 대한 그 어떤 선량한 어떤 교민의 어떤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저를 폭행 및 살인 미수로 고발한 증인이 되셨어요. 물론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결과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조 후보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입니다. 여기 질의응답하고 관계로 없는 이야기거든요. 대답하세요. 대답. 지금 요 청문은 사실 뭐 지금 얘기하신 분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절대 알아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적용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예, 선곡 공약자이지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뭐 이상입니다. 자, 다른 분 제가 예 여기 아니 제가 잠깐만 예, 손 얘기해서 예 저는 보기보다 지금 제일 주안점이 이거 6월 1일에 선거 투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연기됐냐 이거야. 그래갖고 연기됐다고 지금 했는데 돌아가는 게 뭐 경고를 맞았네 그러면서 서로 그 알력 간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화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유가 그게 진짜 연기될 만큼의 일이냐. 우리가 교민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알 건 알고 그래 우리가 그냥 날짜 정했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대단한 사유가 깊어서 우리가 서로 이해 속에서 연기를 하려면 하고 일주가 됐든 이주가 됐든 서로 또 상대편을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막연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이 그냥 해임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없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병일수 후보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본인이 관련이 됐으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뭐 이러이러했다 그게 하나의 후보로서의 자기 자격이 아닐까. 알릴 건 알리고 자기 방어권이라고 난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무슨 상대를 뭐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교민 3만 명이 누구를 찍던 우리를 위하는 사람을 찍어야지 그게 목적이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가 되든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마라톤 뛰고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축구장에서 축구하다가 경고 맞을 수 있어. 경고 맞으면 내가 후반전 열심히 뛰면 되잖아요. 경고를 우리가 빼앗기면서. 아니 경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게 난 모르는지 모르는데 예. 지금 경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제가 스스로 경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 거기서 먼저 경고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교민들은 모른다 이게 그 사연을. 자 우리가 그 사연을 좀 알고 우리가 이해 속에 그 교민들이 각자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별거 아닌 게 6월 1일 날 우리 학교에서 바쁜데 다 날짜가 있었고. 지금 어느 후보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내가 방어권 차에서 한번 유니한테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하시는 분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방어권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날짜가 바뀌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아마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의 해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호 1번 조유세 후보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양해를 구하면 잠깐 제가 지금 이게 저기 한국에 장관 후보들 뭐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네? 이거 저 사실 공약과 관련된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저 교민사회 위해서 봉사할 한인회장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뭐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상대 후보 뭐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회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남들이 볼 때. 그래서 저 이런 개인적인 저기 지금 질문 사항도 사실 이게 좀 한번 걸러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바로 일방적으로 와서 질문할 게 아니라 질문지를 사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이 취지에 맞게 질문 사항이다 그런 내용만 추려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그냥 뭐 어떤 기본 저기도 없이 그냥 막 사람 잊지도 않은 얘기 뭐 서로 막 거짓 저기도 막 하면서 그래서 선관위원들이 다 짜는 거 아닙니까? 안 되세요. 이 질의 응답은 공약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상관없이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우리 그 김성혁 회장님 시절 그러니까 12대 13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2대에는 부회장 그리고 회장 권한 대행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13대에는 한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클랜드 교민이 모르는 바 없을 정도로 후보께서 회장단으로 일하셨던 4년간에는 한인회관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교민들 간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한인회관을 구입하고 회관에서 함께 화합과 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대 한인회장과 전 건물관리위원장이 서로 말다툼 끝에 12대 한인회에서 경찰을 불러 전 건물관리위원장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 건물관리위원장 및 몇몇 회원들에게 한인회관 트러스파트를 하여 수년간 한인회관 출입을 금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후보자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15대 한인회장이 되신다면 그때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경찰을 부르나 회원과 회원간의 출입을 안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회장이 되시더라도 12-13대 때 경험하셨던 그런 불상스러운 일이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순도 찬조연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유세 후보는 이명박 정주영 씨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조유세 후보님과의 비교는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는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도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과 부도가 함께 있는 한 일방적으로 무조건
좋은 얘기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질이 이상합니다. 따돌합니다. 공약질이는 공약질이 아니, 공약질이 하겠습니다. 공약질이는 제가 불편하실까 봐 내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공약질입니까? 네, 공약질 하겠습니다. 길 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하지 못. 아, 제 노인 애장인데 여 지금 현재 이 부부 두 분들이 그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많은 돈을 공탁을 해놔놓고 회장으로 입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앞으로 회장이 됐을 때 뭐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물어야 되지 딴 이야기를 물으면 이게 우리가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걸 회장 이분이 과연 한인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나와서 아주 1등 가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나 그거를 물어야 되지 왜 자꾸 딴 이야기를 물어요 그리고 지금 묻는데도 시간이 이미 엄연히 1분이고 1분 답변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오기잖아 계속 마이크를 두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하고 그 저 짧은 시간에 그걸 하고 공약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공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해도 되나 선거관리위원장한테 긴급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내가 질문을 하네. 오클랜드 노인의 초모입니다. 아, 기호 1번, 저 뭐야, 조효석 씨에게 공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공약 중 네 번째, 한인회 간 대출금, 지금 현재 38만 불이가 40만 불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뭐 조기 상환하신다는데, 그 뭐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인근에 그, 비서를 갚았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저 참조연설 해주신 홍순도님 말씀하신 식으로 사실 저희가 한인회관이 1차, 그걸 뭐 표현을 하자면 이제 처음 초창기 이제 구입할 때 모금 활동을 아주 열렬하게 모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과거사지만 어쨌든 한인회가 조금 좀 시끄러웠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민들이 기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진짜 한인회가 잘 돌아간다 해야지 사람들도 기분 좋게 기금도 내고 주머니 돈도 꺼내놓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시끄러운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보기 싫어서 못 주겠다. 주고 싶어도 예예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다니면서 그 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던 지인분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야 요번에 조 회장 요번에 나가서 회장 되고 진짜 멋있게 한번 한인회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도와줄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인회 제가 회장 되고 진짜 멋있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이제 그분들이 도움 받고, 그래서 한 대가 그 기금 상환은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럼. 예, 이상입니다. 나오시죠, 나오시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숙 후보님께 말씀드려요. 오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전에 어떤 그 신문지상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한인사회를 한인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한인회 앞으로 문제없이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저께 변 후보님하고 그 저기 감사 1번 이주형 그분하고 네.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저 이주형 후보께서 예
변 후보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다닙니다. 했고, 지난번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절에서, 이주영 씨께서, 저는 변경수 씨, 런닝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학교 동창회 아주 친목단체 같으면 회장이 너 감사해.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는 수십만 부를 사용하고 또 이 한윤회관을 관리하는 법인체 한인회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그 회장의 업무 감독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짝짝꿍이나 한 편이로 보입니다. 이 마인드로 한다면은 감사와 회장이 그 대강대강 넘어가겠다는 앞으로 회장이나 감사가 되면 대강대강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심히 우려돼서 이것은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신 변 후보의 말씀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맞는 말인지 이거를 변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한인회가 감사와 회장에 대한 개념을 다 같이 바꿔야 나가기 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저도 대단히 그 질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호주도 아마 지금 선거철이래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장 후보하고 부회장이 다녔는데 어떻게 뉴질랜드는 감사 후보가 다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선거 발표가 되면서부터 회장 후보와 감사가 같이 다녀도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분 나오세요. 질의하실 분. 후보들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어느 개인 특정 후보와 두 후보께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제 질문의 요지가 생각하신 바 다르더라도 생각하신 그대로 여러 어르신들 분들 교민의 그리고 언론 미디어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인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에 5-6년 내에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겹게 모아서 마련한 이 한인회관 건물의 운영권을 사고 불러난 제기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후보께서 한인회장이 되셨을 때 한인회와 한인회는 하나의 리걸 바디입니다. 법인체예요. 그리고 한인회관은 프로퍼티입니다. 건물이에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및 운영권과 둘러싼 이 문제를 한인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한인회와, 다시 말씀드려,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위상 정리 문제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운영 및 소유권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 점을 두 분께 각각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까지 저도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BOD냐 BOT냐 막 엄청 힘들었죠.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우리 해관이 없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카포라에서 렌트 살 때는. 근데 일단은 이 건물 해관이 생기면서부터 결국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되고 또 회장들은 계속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BOD냐 BOT냐 그때 심사숙고해서 가장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의심이나 싸우지 않고 한인회관을 잘 보존하고 회장이 계속 바뀌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1번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인의 이제 사인권자가 세 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적이랑 한인 회장,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한인회관 관리위원장 세 분이 사인권자예요. 그럼 세 분이 이거를 이제 사인권자이기 때문에 세 분이 이제 뭐 공통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뭘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서로 견제가 되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뭐 누가 뭐 나쁜 생각을 하고 뭐 하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분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한인회랑 같이 가야 되는 한 몸으로 봅니다. 저는 한인회 간 건물 관리 위원이나 한인회나 같은 한 몸으로 보는데 그걸 뚝 잘라서 이거는 여기서 관리해야 되고 이건 여기서 관리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점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또 여러 주민사의 저 전문가분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나 보는 차후 저기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훌륭하신 그 후보님들 평소에 존경해서 제가 인사도 자주 드리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공약들도 다 잘 지켜지게끔 우리 교민분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1일 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결정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6월 1일 날 투표를 하는 줄 알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던 거를 다 그 이후로 미루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훌륭하신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 6월 1일 날 선거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밝혀주셔야 교민들이 뭐 투표를 하든지 뭐 어떻게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 선거라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해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선거관리위원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는 당장 올리겠습니다. 선거 연기를.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연기하겠다고 하는 아직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2주 이상이 안 걸릴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구성이 되는 대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어제 제가 선거 임원들을 해임시키러 올 때 해임시키고 나도 사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관리위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선거가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나만 사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선관리위원회는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회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 한국분들이 네, 지금 선거 이 한인 회관이 세 사람이 아까 등기권자라고 돼 있는데 저하고 박세태 대장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수태 회장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 거선이 안 됐고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내가 관리위원 위원장이 됐는데 빨리 돌아다니고 하는 그 일껏 그동안에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한일의 회장을 해임시키겠다, 정관을 바꾸겠다, 수많은 소용도 내겠어요. 그 와중에 저는 등기조사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일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예, 세 사람이 등기해서 안전하게 한일 회관에 교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지금 관리 저 선거 이후를 해임시켜서 2주를 연장하자고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관리 선거위원을 해임을 시키기 때문에 2주를 연장하자고 지금 제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선거관리위원 뽑아갖고 교체하고 이게 날짜대로 그대로 시행이 났지 왜 날짜로 교민들이 헷갈리게 해요. 그대로 난 실시간이 났다고 봐.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선거 투표소가 네 군데가 됩니다. 투표소 한 군데당 관리위원 두 명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두 명, 네 명이 필요한데 관리위원이 선관위원이 두 명씩 필요한데 옆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그러시면 선관위원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화하면서 선관위원 맡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선거 7명이 다, 예? 이 7명이 다, 예. 해임할 사유가 된 겁니까? 아, 이거를 자꾸 물으시면 차라리 아니, 제가. 아니, 그러면은 사유가 된 사람만 한두 사람이라도 해임하고 나머지 가지고 끌어나가야지. 저도 이번. 아니. 그 상황은 1분만 좀 아니 지금 자꾸 그 빈도를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많이 비난을 하니까 이 선관인 의원들이 전부 다 비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선거를 했다가는 오클랜드 교민 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해임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선관이 잘못해가지고 했다 이런 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제가 꼭 예. 이 사정을 예. 저도 이번 기회에 한인회에 많이들 참석하기 위해서 한인회 회비 안 내고 들어진 않더라도 요 하루는 와서 선거를 참여하는 그런 걸 해주십시오 하고 보는 사람마다 많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 보고 언제 연기했다는 거 이거 모릅니다. 안 봅니다 거의. 안 보아요. 거의. 이 사람들에게 나는 헛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올 겁니다. 1일날. 나 다 연락 못 합니다. 다음 사람도 질문 받아야 됩니다. 이게 회장의 얘기는 뭐 단순하게 그렇게 그 얘기를 하지만은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무산을 지금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해가지고 아 그거는 후보님들의 함께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6월 1일 날 헛걸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게 공통적인 이혼을 못 뽑아 볼게. 아 제가 이 전초만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이분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하다. 실수가 됐으면은 사과를 드리고 연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회원 여러분도 그것도 뻔히 알면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 자꾸 이걸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일을 한국에서 당했는데 회원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서 연기가 된다. 그러나 날짜를 좀 연기를 안 했는데 동의를 해달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거 있다고 오히려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법을 법률을 잘 몰라가지고
착오가 생겼는데 이해를 해줄 수 없느냐? 이해를 되니까 90%가 전부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맡기가지고 2-3일 내로 이거를 인터넷에다 일단 먼저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거 일자를 조정을 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회장을 뽑아야 되지 이걸 그 저 뭐야 날짜를 더 땡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오신 회원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굴 위해서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양보하고 일하는 거지 누구 저 김우식 그 저 뭐야 선거관리위원장 혼자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존경심을 놓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인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탁을 해놔놓고 선거일자 내일 모레 6월 1일이라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민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감서 애쓰는데 원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연기를 받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래갖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들어야 예, 예. 그리고 저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이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 이분들을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저 진단해 주시고 예. 날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노인회 회장님이신 장관 회장님 말씀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후보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합의들 선거 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김우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 2년 전에 있었던 저 선관위원장도 직접 하셨던 분이고 또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진행된 일인데 이게 갑자기 뭐 날짜를 바꾸자 하는 거는 사실 일반 교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해요. 사실 다들 지금 갖다가 지금 한인회 하면은 지금 다 고개 돌리고 저기 하는데 이거 날짜까지 또 바꾼다 그러면 이거 뭔 적이냐 하고 또 저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빨리 끝내놓고요. 저 변호부님이랑 저랑 김우식 회장님이랑 일단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좀 미팅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 날 하자든지 뭐 한 주만 뭐 연기하자든지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가 될 때 얘기예요. 일단은 지금은 6월 1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번복을 못해요. 서로 합의가 되기 전에는 후보 둘이 그러니까 저희 후보하고 이제 선관위원장님하고 올라가서 서로 조율을 하고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날짜 정한 대로 해야지 그게 법인데 예? 법을 이걸 또 바꾸면은요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러니까 이런 예 지면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뿐만 예. 교민이 아니에요. 예 아 수백 명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 보다 6월 1일이라고 다 알고 있다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예. 저거 관리위원을 해임을 했으면 다른 사람 빨리 천천히 해라고야 해갖고. 예.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대로 하면 예. 되지. 다른 분을 이해해야지. 여기 오신 분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아니 그저 이 뭐 다 해놨으니까. 뭐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날짜를 하면 그 뭐 장난 마무리.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끝내기로 하고요. 자. 미스터 조. 미스터 플레이. 자 여기 영어.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웬더메터 키웨이에서 와더 커뮤니티 아더 에스니 그룹들 리더 How can you explain about the Korean society? What the Korean society does? What the Korean people doing?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네. 한국인만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식해서 영어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네. 다 잡아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한국인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많은 키위들, 뭐 중국인 많은 민족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약에 당신이 회장이 된다면 네. 그런 모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한인회가 뭐야? 한국인들이 뭐 하는 곳이야? 코리안 소사티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한인회 회장을 원하십니까? 네! 추진력 있게 일 잘하는 한인회장을 원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일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한인회장 선거는 외교관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총영사관, 총영사님, 대사님이 하는 것이고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클랜드 한인회는 물론 교민의 첫째입니다. 교민의 첫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뉴질랜드는 백 몇십 개의 민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만 살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한인회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많은 다른 민족을 만나야 돼요. 우리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그리고 그런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결국은 한인회장은 우리 한인들의 얼굴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여기 또 답을 또 드려야죠. 시간 관계상 한 사람 한 분만 질문받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두 달 만에 그만둔 최경현이라 부끄럽습니다. 두 분 후보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인 문화와 관련돼서 교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임대 수입이 법정 목회제 상한액보다 상회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인 문화에 관해 한인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 한인 문화회가 자금을 갖다 한인회에서 갖다 쓰겠다는 얘기가 문서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인회에. 감사로도 그걸 교민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두 분 후보께서 어느 분이 회장이 되시든 간에 한인 문화에 관한 돈을, 잉여 자금을 한인의 계정으로 편입시켜서 안 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저도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한인회에 들어오는 그 재정 수입이 플라스월드에서 들어와요. 그 수입이 예, 우리가 갚아야 될 모계지 부분에 거의 한 90% 정도는 충당이 된다고 보는데 한인회관에 들어오는 수입을 한인회가 쓴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동의했던 건 뭐냐면 강당을 빌려주는 그 한 시간에 20불이라고 들었는데 그 빌려주는 작은 돈 한인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회장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임대 수입 메인으로 들어온 수입을 쓰겠다 그게 아니고 강당 조금 빌려주는 그 돈, 그거만 조금 우리가 한인회 운영할 때 조금 허락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죠. 그 메인 그 인컴을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합헌이라도 빨리 모계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예. 예.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회관에 관해서는 한인회장보다도 한인문화회관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이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답변 안 하셨어요. 두 분이 답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두 분은 그 한인회관의 그 관리 문제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달에 만불 조금 넘 게 세가 나오고 있고 은행 모계지 이자는 2,000불이 조금 안 됩니다. 얼마 한 8,000 몇백 불이 세이빙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1년 같으면 한 10만 불 되겠죠. 근데 저는 관리위원장으로서 한인회가 급격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저도 한 위원이지만, 한 회장도 한 위원이 됩니다. 예, 근데 너무 내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을 저기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아닙니다. 두 분님 답변을. 예. 네. 아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하는 거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웃는 낯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 공약 발표회 현장인 한인회관 강당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셨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